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제가 저번에 두치와 뾰족이를 입양을 해왔었어요. 근데 입양을 해올 때 같이 딸려온 친구가 있었죠. 저기 안에 어두컴컴한데 숨어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이름 모를 개를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자, 우리 뾰족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응을 잘 못해서인지 색깔이 연노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돌멩이 색깔처럼 변신을 했어요. 그래도 잘 때만큼은 은신 효과가 아주 기가 막혀요. 이름을 바꾼 뾰족이, 미안하다. 그래도 눈은 여전히 굉장히 이쁩니다. 오늘의 초점은 바로 그때 선물 받았던 바로 히치하이커 대서 오온 의문의 개를 오늘은 멘티스 시림프에게 먹이를 줄 거예요. 참고로 손 깨끗이 팔 다 닦았습니다. 저는 화장품 로션 세지 않았어요. 저기 있다. 바다에서 해루질하는 느낌이 나고 있어요. 이 녀석 육지까지 나오네요. 자, 눈이 굉장히 매섭고 털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거칠거칠한데 그래도 멘티스 시림프 친구가, 우리 샹티스 친구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잘 먹어줄 겁니다. 자, 저희 샹티스 친구는 굉장히 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대로 제가 조개를 하루에 하나씩 껍질 채로 주는데 바로바로 먹지는 않는데 하루 지나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코끼리 조개, 우리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신 대로 코끼리 조개를 엄청나게 큰 거를 그대로 넣어 놓고 하루 지난 후에 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와,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오, 샹티스 친구가 지금 본 것 같아요. 오, 봤어. 오, 자,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와, 샹티스 친구가 보자마자 엄청나게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개 등딱지가 워낙 딱딱해가지고 우리 샹티스 친구도 지금 살짝 놀란 눈치예요. 오, 자기가 갈집을 길막을 했어요. 오, 현재 눈치를 서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와, 개 친구도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자꾸 멘티스 시림프가 다가서려고 하니까 옆에 발로, 옆에 찌개가 아닌 옆에 발로 계속 밀어내는 모습이에요. 와, 이거 보세요. 의외로 너무 강해서 사냥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오, 그래도 집게 한 대 때렸어요. 멘티스 시림프가 사냥할 때 가장 노리는 게 바로 개의 집게인데요. 개 집게를 먼저 공략을 하고 집게를 떨군 후에 사냥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굉장히 집요해요. 와, 더 신기한 거는 개도 집게를 안 내놓는다는 건데 집게만 계속 치잖아요, 멘티스 친구가요. 정확하게요. 와, 결국에는 우리 멘티스 친구가 승리를 했네요. 지금 집게를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단단한 그 집게가 뚫렸습니다. 근데 이 개가 끝까지 이제 좌절을 하지 않네요. 좌절, 스스로 끊는다는 의미인데 보통 갑각류들은 위험에 처하면 자기 다리를 스스로 끊기도 하죠. 특히 집게요. 자, 여러분들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흘렀는데요, 지금 개도 사라지고 멘티스 시림프가 지금 뒤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지? 한번 제가 살짝 꺼내 볼게요, 잘 보이게끔. 와, 꺼내기 앞서서 위쪽에서 지금 핀셋으로 꺼내려고 했는데, 와, 지금 개가 다리가 없어졌어요. 자, 대박입니다. 집게가 엄청나게 단단한데 집게를 아예 산상조각을 내냈어요.
와, 다시 먹이를 끌고 들어가는 친구. 역시나 펀치는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잠시 꺼내봤는데요. 와, 지금 다리를 펀치로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 여기도 뚫리고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고, 하나하나 약간 땅콩 까먹듯이 사냥해서 먹는 모습이에요. 대단하고 멋있고 존경스럽네요. 어쨌든 남은 것은 다시 끝까지 먹도록 주도록 하고, 오늘은 이물질이 많으니까 다시 청소해야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멘티스 슬림프에게 살아있는 개를 먹여보았는데요. 굉장히 단단한 껍질을 부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